연예인 냄새는 달라요? 뭔가가 그런 왜 스프레이 냄새라 이런 거 있잖아요. 스프레이. 연예인 냄새는 스프레이 냄새. 옷도 되게 화려해지고 머리 색깔 이런 색깔 처음 보니까. 근데 이제 너무 좀 좋지 않아요? 나와서 바로 네. 방송하고. 아 근데 많이 찾아주세요 생각보다. 그럼요. 난리 났더라고. 나는 저녁 하는 날 무슨 아이돌 제대한 날 네. 아이돌이에요. 네. 아이돌이에요. 아, 그래요? 나 지금한테 깜빡하고 개그맨 아니에요. 아, 미안해 미안해. 광희 씨 나갈 때는 이렇게 그 자막 해줘야 되겠다. 황광희라고 딱. 남들이 보면 언뜻 보면 홍준경 또 나와. 근데 저 따라하는 것 같아요. 저 나올 때 되니까 머리 저처럼 밀어가지고. 아니 제가 비슷해.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뭐 군대리아도 그렇고 튼실하게 드시더라고 영양가 네. 높게. 좋아졌죠. 아, 저는 잘 먹었는데 저는 이제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름 관리를 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반응이 아 너무 잘생겨졌다 이렇게 이럴 반응인 줄 알았는데 어디 잡혀갔다 왔냐. 그래. 네. 연예계에 네. 이제 대표적인 2대 촌농이 있으세요. 네. 갑자기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알고 예전이 좀 더 낫지 않았냐라는 옆에. 평을 들었던 조용구 씨가 있고요. 정준하 씨가 있는데 지금 3대 내려가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. 너무 많이 몇 킬로가 빠진 거예요? 정준하 가서? 네. 10kg요. 와, 근데 원래도 말랐으니까. 원래 마른 데다가.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게 제 얼굴 사이즈가 있잖아요.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. 광희 씨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 대투샷이 잡히잖아요. 오, 야, 2배다. 세 배. 아니, 그러니까 이승윤 씨 옆에 첫방을 하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뺐을 텐데. 아, 그렇죠. 경기도 이렇게 있는데, 양 옆에. 네.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, 광희 씨는. 왜요? 약간 광희 씨는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온 것 같다라는. 광희 씨 군대 제대한다니까, 어? 벌써? 아, 맞아, 이렇게 됐어? 맞아.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 평이 많았죠? 맞아요.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네. 군대 안에서도 조금 섭섭했는데. 저도 군생활을 뭐 이렇게 뭐 짧게 한 것처럼. 저도 21일도 똑같이 했는데. 뭐 네. 승기 형은 길게 하고 나는 뭐 두절로 하고. 농구들은 나도 21일 다 하고 왔거든. 갑자기 이게 그거 화가 쌓였어. 화가 많아요. 원래 화가 많은데 근데 군대에서 화를 낼 수가 없잖아. 다 나보다 선임이고 계급 싸움 아니야. 계급 싸움 힘든다고 좀 너무 힘든데요. 계급 싸움.